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해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갑수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사랑을 하면 우리들 몸에 생성되는 특수한 호르몬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처음, 중간, 끝, 이 과정을 어떤 공식처럼 그려낸 희곡 한편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먼저 이번 주 신간서적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성우 오인실 씨입니다. 고려 말 공민왕의 개혁에 앞장섰다가 사라져간 신돈의 일생을 담은 책 신돈과 그의 시대가 푸른 역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격변하는 대륙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고려와 나라를 지켜나가려 했던 개혁가들의 인간적인 고뇌와 내면, 권력의 역학작용이 담담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역사학자 김창현 씨가 썼습니다. 왕 초보부터 고수까지 땅 사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성공 투자 원칙 40가지를 담은 책 대한민국 땅테크가 랜덤하우스 중앙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에는 831 부동산 대책 시행원년인 2006년 땅테크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데요. 행정중심 복합도시, 공공기관 이전지 확정, 기업도시 건설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 속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실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토지고수 진명기 씨가 썼습니다. 누구나 쉽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 학습법을 담은 책 글로비시로 말하자 1, 2권이 다락원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영어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는 전 세계 88%의 비영어권 사람들이 1,500개의 기본 단어로 쉽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 학습법과 실천 방법을 담고 있는데요. 영어 교육 전문가 장 폴레리에르와 필립 디프레슨 등이 같이 썼습니다. 네, 신간 안내 받으셨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독서실 여러분과 함께할 작품 차근호 씨의 희곡입니다. 사랑의 기원. 작품 제목이 사랑의 기원 이렇게 됩니다. 먼저 작가 소개 간단히 드리면요. 극작가 차근호 씨, 1972년 서울생으로 서울예대 극작과를 졸업했습니다. 1997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희곡 부문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2000년에 삼성문학상 장막 희곡 부문에 당선이 됩니다. 이후 동화연극상, 대선창작기금 희곡 부문 수상, 중요한 상들을 쭉 막내옵니다. 2005년에 극단 명작 옥수수밭, 극단 이름이 명작 옥수수밭입니다. 극단 창단에서 대표로 계십니다. 네, 오늘 극작가이신, 그리고 오늘 이 라디오 독서실의 해당 작품인 사랑의 기원을 쓰신 차근호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자세히 알고 보니까 이 작품이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아왔군요. 작년에도 공연이 돼서 아주 매진행렬을 이뤘다. 작년에 보니까 작품이 70분간의 연애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예. 이게 초연하고 이제 두 번째 공연까지는 사랑의 기원으로, 그러니까 원제로 갔었고요. 네. 작년은 이제 70분간의 연애로 이제 부제를 달아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둘 다 제목이 나쁘지 않네요. 예. 70분간의 연애. 그 초연은 언제 있었습니까? 2000년도에 초연을 했었고요. 예. 2003년도에 또 재공연을 했었고요. 예, 2000년 초연이면 그리고 계속 작품이 살아남아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 주거리로 가면 이제 사랑의 단계가 점에서 선에서 또 공간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는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인 내용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남녀가 서로 이제 같은 공간에 상당히 오랜 시간 있었는데 서로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죠. 그 인식을 하게 되면서 그 서로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것이 처음에는 이제 점이니까 네. 서로를 보지를 못해요. 그냥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들의 이제 꿈이라는 건 보지 못하니까 보기만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열망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선의 단계에서 실제로 그 열망이 이루어져서 서로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기뻐하고 또 사랑은 더 이제 강렬해지고 그리고 그들의 최종적인 열망은 직접
만져보고 싶다라는 걸로 발전을 해서 이제 공간으로까지 발전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 점에서 서로를 갈구했었고 선에서도 그랬던 그 순수함이 공간으로 넘어오면서 상대방에 대한 어떤 강요 그리고 상대방의 소유욕으로 소유욕 같은 발전을 해서 결국 그 사랑이 어떻게 시작을 해서 왜 저런 부정적인 결론으로 발전이 됐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들 사랑은 어떤 원형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차근호의 희곡 사랑의 기원 함께 하시겠습니다. 거센 눈보라 속에서 남자와 여자의 얼굴이 허공에 떠있는 점처럼 보인다. 그들은 어둠을 사이에 두고 바다의 섬처럼 떨어져 앉아있다. 그들의 머리에는 흰 눈이 수북히 쌓여있다. 그들은 머리에 쌓인 눈을 털어내보려고 눈을 깜빡여보기도 하고 얼굴을 잔뜩 찌푸렸다 펴보기도 한다. 입김으로 불어도 본다. 그러던 여자, 코를 실룩대다가 마침내 재채기를 한다. 그 재채기에 눈이 조금 떨어진다. 좋았어. 그렇다면 한 번 더. 여보세요? 아, 거기 누구 있어요? 아, 거기 누구 있어요? 누구세요? 따로 떨어져 있던 그들이 이제야 서로를 의식한다. 누구세요? 그러는 당신은요?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요. 낯설은 그들. 그들은 당혹스럽고 또 희한하다. 정말 거기에 있어요? 그래요. 언제부터요? 글쎄 그... 언제부터 있었어요? 언제부터 내 옆에 있었냐니까요. 글쎄 저... 눈이 그 처음 내릴 때부터? 그래 저 혹시 내가 보여요? 아니요. 그들은 서로를 찾지만 정면만을 응시할 뿐 아직 서로를 볼 순 없다. 따로 떨어져 있는 점처럼. 여보세요? 아직도 거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저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뭔데요? 아까 그 소린 뭐예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어요. 재채기 소리예요. 재채기요? 눈을 털어낼 때 쓰는 방법이죠. 한 번만 재채기를 하면 눈이 다 떨어져요. 정말요? 아주 어떻게 하는 건데요? 자, 상상을 하는 거예요. 긴장을 풀고 심호흡을 하세요. 자, 이제 당신의 코 속으로 개미가 들어갑니다. 개미가 코털을 건드립니다. 자, 코털이 흔들립니다. 개미는 계속
기어들어갑니다. 자, 또 한 마리가 코 속으로 들어옵니다. 어? 떨어진다. 눈이 떨어졌어요? 참 이상하네요. 오랫동안 여기 있었는데 왜 우린 서로가 있는 걸 몰랐을까요? 아마 서로 말을 안 해서 그럴 거예요. 나도 누구하고 얘기를 해보는 건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어쨌든 내 이웃이 된 걸 축하해요. 발칙한 녀석. 엥, 죽음을 재촉한구만. 두려워하고 있군요. 이젠 두려워하지 말아요. 내가 있으니까. 아니, 뭘, 어떡해요? 남자는 여자에게 침을 뱉어 파리를 죽이는 법을 알려준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를 처음 의식하고 다가가기 시작한다. 어쩌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린 서로를 알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많은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라고 했어요, 지금? 내가요? 그래요. 지금 우리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우리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했다니까요. 그래요. 우리? 그들은 이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듯 서로를 향해 눈동자를 돌린다. 그들은 이제 처음 서로를 보았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다. 그들은 서로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신비스러우며 감격스럽다. 당신을 보고 있어요. 당신을 보고 있어요.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각자 기쁨에 넘친 춤을 춘다. 당신의 다리는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대리석 기둥처럼 멋있어요. 당신의 눈은 썩은 나무에서 피어오르는 송이버섯처럼 신비로워요. 당신의 엉덩이는 바위처럼 강렬해요. 당신의 팔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섬세해요. 당신의 미소는 날 미치게 해요. 당신은 내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어요. 난 온통 당신 생각뿐이에요. 당신에게 가겠어요. 당신에게 가겠어요. 그들은 서로를 향해 달려간다. 그러나 엇갈린 산처럼 교차하여 지나갈 뿐이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반대편에 서 있다.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다시 서로를 향해 달려간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그들은 만날 수 없는 선처럼 엇가 지쳐간다. 볼 수도 걸을 수도 있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볼 수도 뛸 수도 있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에 있으면 당신은 거기에 있고 내가 거기에 있으면 당신은 여기 있고 남과 여 선처럼 정해진 궤도만을 움직일 수 있는 자신들의 처지에 어쩔 줄 몰라하며 그리움으로 서로를 바라본다. 영원히 거기에만 있군요. 영원히
만날 수가 없는 건가요? 폭풍이 불어서 당신이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하죠? 당신이 늙어서 죽게 되면 난 어떻게 하죠? 돌볼 수가 없잖아요. 혼자가 되겠죠? 무서워요. 당신 곁에 있을 수 없다는 게. 두려워요. 당신을 보기만 해야 한다는 게.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당신한테 가고 싶어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들은 다가가고 또다시 엇갈리는 선처럼 서로를 비껴가려 한다. 그런데 그들의 손이 스치듯 서로 맞닿는다. 바로 그 순간,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그들은 멈추어 서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제 그들은 서로 닿게 되었다. 동시에 그들은 이제 공간을 느끼게 된다. 남자와 여자는 이제 식탁에 앉았다. 손에는 포크와 나이프를 들었고 그들 앞엔 빵이 담겨진 접시가 있다. 날 사랑해요? 사랑해요. 얼만큼요? 아, 글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래요? 그래도 해봐요. 빨리요. 남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망설이다가 대뜸 빵을 먹기 시작한다. 남자는 입이 터질 지경으로 빵을 입속에 집어넣는다. 이만큼 사랑해요. 당신은 빵이에요? 여자는 남자의 입안에 있는 빵을 조금 떼어 자신의 입속에 넣는다. 그리고 맛을 음미한다. 당신은 내 뱃속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당신이 빵이라면 좋겠어요. 하나씩 조금 조금 떼어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 내 속에다가 당신을 넣고 다니면 정말 좋겠어요. 남자는 자신의 빵을 떼어 여자의 입속에 넣어준다. 여자도 빵을 떼어 남자의 입속에 넣어준다. 그들은 서로에게 빵을 먹여주면서 행복해야 한다. 이제 남자는 라디오를 켠다. 오늘의 날씨. 한때 천둥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오다가 곧이어 강한 돌풍을 동반한 폭설이 내리고 5초간 침묵 후 우박이 기습적으로 쏟아지다가 날이 개어 화창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기적을 만드는 사랑의 묘약 협찬이었습니다. 그대로인데요? 우와, 이건 일기예보라기보다는 현장중계 같아요. 긴급 뉴스 속보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 44분, 여자의 등을 밀어주던 남자가 여자의 등판에 칼을 꽂아 살해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 나만 사랑해줘 씨는 평소 외출을 자주 하는 여자를 의심하여 불륜의 증거를 잡으려고 고민하던 중 여자의 등을 밀어주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나만 사랑해줘 씨는 여자를 밖으로 나다니게 방치한다는 건 곧
가정의 파탄과 사랑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걸 깨달았다며 모든 남자들에게 자신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 것을 호소했습니다. 맞아. 그렇지. 뭐라고요? 뭐가 맞단 말이에요? 그러나 30년간 여탕 때밀이로 종사한 때밀어 성공했어 씨는 이번 사건은 우발적 범행을 가장한 계획적 범행이 확실하다며 절대 남편에게는 등판을 보이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래. 이건 음모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음모라뇨? 이번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는 나만 사랑해줘 씨와 계획적인 범행을 주장하는 때밀어 성공했어 씨의 공방으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너무 끔찍해요. 어떻게 등판에다가... 맞아요. 아니,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정말 사랑한다면 용서해야죠. 아무리 못된 짓을 했다고 해도 말이에요. 와, 역시 당신은 사랑의 진술을 아는군요. 용서와 이해. 그냥 다리 몽둥이면 콱 분질러서 집안에 가둬두면 되는데 칼은 왜 들어요, 무식하게. 안 그래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는 어색하게 웃음을 짓지만 내심 라디오 뉴스가 마음에 걸린다. 남자는 슬쩍 자기의 다리를 만져보고 여자는 자기의 등판을 어루만져본다. 이때 남자와 여자는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본다. 우와, 세상에. 아니, 저렇게 빠른 거인은 처음 봐요. 야, 이거 참, 저 속도로 돌아다니면 과수원도 망가질 게 분명해요. 아유, 과수원은 물론이고 우리 집도 위험해질 게 틀림없어요. 대형 사고가 일어난 건 불을 보듯 뻔해요. 우와, 저럴 수가. 아니, 날기까지 해요. 아유, 어떡하죠. 우리 나가서 저 못된 오리를 움직여요. 아유, 우리 집을 지켜야죠. 그래요. 우리의 행복한 보금자리가 부서지는 걸 보고 있을 순 없어요. 좀 우리 같이 나가서 거위를 잡아요. 남자와 여자는 밖으로 나간다. 그들은 오리를 쫓다가 서로를 놓치고 만다. 거기를 잡았어요! 근데 어디 있는 거예요? 오리가 안 보여요! 지금도 안 보여요! 저 거위를 놓쳤잖아요! 어디 있어요! 오리가 날아가잖아요! 어디 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들이 처음으로 서로를 벗어나 밖으로 나간 순간이었다. 그들은 다시 방 안으로 돌아와 마주 섰다. 화가 잔뜩 나 있다. 아니, 대체 어디로 간 거예요? 당신은요? 아직 그놈의 거위가 그 저공 비행을 하면서 숲으로 날아갔고 우린 그 뒤를 필사적으로 추적했어요. 아직 그러다 당신을 잃어버렸어요. 날 잃어버려요? 내가 물건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날 두고 거위를 쫓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왜 거위를 잡아요? 우리가 쫓아갔던 건 오리였잖아요. 오리가 아니라 거위예요, 거위. 오리 맞아요. 분명히 오리였어요. 난 오리를 쫓아갔다고요. 아, 거위라니까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내가 없는 것도 모르고 혼자 오리를 쫓아갈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물건이에요? 그들은 서로 등을 돌린다.
그리고 식탁에 놓여있는 빵을 신경질적으로 집어먹는다. 저 밖에 볼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볼 게 없다뇨? 난 볼 게 너무 많아서 눈이 다 아플 지경이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워요? 저 세상이? 저 세상은 악랄한 끈끈이 주걱이에요. 걸려드는 건 뭐든지 그냥 집어삼켜버린다고요. 저, 당신을 보호하겠어요. 여기서 나가지 말아요. 한 발짝도. 날 가둬놓겠다는 거예요? 끈끈이 주걱처럼? 당신을 위해서라면. 날 위한다면 여기에 있든 저 밖으로 나가든 내버려둬야 하잖아요.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는 분명히 길을 잃을 거예요. 여자는 빵을 신경질적으로 씹었다 내뱉는다. 그 행동이 남자에 대한 시위 같다. 남자는 여자가 내뱉은 빵을 정성껏 줍는다. 여자는 누그러들고 남자는 급히 나가서 여자를 씻겨줄 수건을 갖고 들어온다. 이리 와봐요. 내가 당신을 씻겨줄게요. 많이 걸어서 발이 피곤할 거예요. 저, 당신에게서 냄새가 나요? 당신의 냄새. 남자는 여자에게서 다른 남자의 모습을 찾아내려는 것처럼 집요하게 살피며 씻기고 있다. 여자는 꿋꿋이 참고 있다. 당신을 안고 있으면 심장이 멎는 것 같아요. 내 심장은 당신 거예요. 난 당신의 것이고 당신은 나의 것이에요. 남자는 천천히 여자의 등 쪽으로 돌아간다. 여자, 두려움에 젖는다. 남자가 막 여자의 등을 닦으려는데 여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선다. 왜 그래요? 난 그저 당신 등을 닦아주려는 것뿐이에요. 여자는 남자를 쏘아보며 포크를 든다. 포크를 휘기 시작한다. 포크가 휠 때마다 남자는 자기의 다리가 휘어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표정이다. 어느 순간 포크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끊어진다. 남자와 여자, 그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흐른다. 그들은 이제 또 빵을 씹기 시작한다. 아침에 눈을 뜨면 보이고 고개를 돌려도 보이고 잠들기 전에도 보이고 여기서도 보이고 저기서도 보이고 꼬리를 자를 수 있는 이 도마뱀이라면 하루쯤 해가 안 떠도 좋을 텐데 구석이 없는 것으로 꿈꾸고 소리치고 춤추고 숨이 막혀 빵이 찔려. 그들은 서로에게 빵을 먹여주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견제한다. 그럴수록 도시의 소음은 더욱 크게 그들을 자극한다. 마침내 그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결국 바깥 세상에 대한 그리움을 어쩌지 못하고 함께 나가기로 했고 다녀왔다. 이미 그들의 관계는 다른 양상을 띠기 시작한다. 선물이에요? 나갔다 돌아온 남자가 여자에게 선물을 내민다. 아주 편리해요. 다용도 변기예요. 변기라고요?
당신은 이제 이 방을 나갈 필요가 없어요. 이젠 정말 제대로 당신을 돌볼 수 있게 됐어요. 혹시 뭐 갖고 싶은 거 더 있어요? 말만 해요. 내가 사올게요. 여자도 대꾸 없이 자신의 선물을 남자에게 건넨다. 남자는 포장을 푸는데 역시 다용도 병기다. 1시 50분 남자는 불이 나게 이발소로 뛰어간다. 2시 40분 깔끔하게 이발과 면도를 하고 곧장 공원으로 뛰어간다. 2시 50분 누군가를 기다리며 초조한 기색으로 시계를 본다. 오후 3시 정각 어떤 여자가 남자에게 다가간다. 오후 3시 10분 남자가 여자의 손을 잡는다. 남자가 여자를 끌어안는다. 저 도대체 뭘 한 거예요? 그 여자 누구예요? 어떤 사이죠? 아니 그러니까 날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저 바깥 세상의 유혹에서 당신을 보호하려고 내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 알기나 해요? 그러는 당신은 지금까지 어디서 뭘 하다가 온 거죠? 내가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든 당신한테 일일이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남자가 이 다용도 변기를 선물하라고 가르쳐 주던가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오후 5시 50분 여자는 백화점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서성인다. 오후 6시 정각 깔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가 걸어온다. 둘은 다정하게 인사를 한다. 그 남자는 여자의 허리춤에 손을 갖다 댄다. 오후 6시 10분 둘은 행복하게 웃으며 백화점 안으로 들어간다. 날 미행한 거예요? 지금까지 날 훔쳐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 이젠 그 어머어머어머도 지겨워! 이제부터 필요한 물건을 구해온 건 모두 내가 하겠어요. 당신은 여기 있어요. 당신을 보낼 순 없어요. 내가 나가겠어요. 당신이 나가면 나도 나가겠어요. 당신은 여기 있어야 돼요. 당신이 여기 있어요! 그들은 서로를 못 나가게 하려고 집안 집기들을 집어던지며 감정들을 폭발한다. 그렇게 옥신각신하던 그들은 돌연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들고 들어온다. 그리고 자신들의 물건들을 가방 속에 집어넣기 시작한다. 물건을 다 집어넣은 그들은 씨름을 하듯 서로의 허리를 부여잡고 자신의 가방 속에 밀어넣으려고 한다. 여자는 남자를, 남자는 여자를 가방 속에 집어넣기 위해 그들은 처절하게 몸싸움을 한다. 당신은 이 안에 있어야 돼. 당신은 내 거야. 내가 불거지. 당신이 나 이 가방 안에서 잠자고 있으란 말이야. 그들은 한바탕 몸싸움 끝에 지친 듯 서로를 포옹하고 멈춘다. 그들의 그런 모습으로 긴 침묵이 흐른다. 결코 서로를 서로의 가방 안에 담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안고 있었지만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당신 가슴이 뛰지 않는군요. 당신의 심장도 멈췄어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당신을 안고 있는데도 당신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당신의 감촉이 사라졌어요. 당신의 머리, 어깨, 가슴 모두 사라졌어요. 그들은 절망하여 서로에게 천천히 떨어진다. 그들은 이제 벽에 내걸린 서로의 사진을 바라본다. 난 당신을 빼앗길 수 없어요. 아무도 당신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 이렇게 웃고 있으면서 날 감시하려고 했군요. 난 당신을 지켜야 했어요. 아무도 당신을 엿보지 못하게 보호해야 했어요. 당신과 하나가 되고 싶었어요. 오로지 나만을 감싸안길 원했다고요. 그들은 천천히 사진을 떼어낸다.
그들은 객석을 마주보며 앉는다. 그리고 서로의 사진을 찍기 시작한다. 차라리 귀가 없으면 저 밖의 소리를 듣지 못했을걸. 차라리 입이 없다면 유혹의 맛을 느끼지 못했을걸. 불안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텐데. 코가 없다면? 눈이 없다면? 남자와 여자는 찢어낸 사진을 천천히 먹기 시작한다. 그들은 대사를 하면서 계속하여 사진을 먹는다. 하나의 점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언제나 거기에서 나와 같이 있으면 못에 박힌 것처럼 나갈 수 없으면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도 않을 텐데. 당신 날 사랑해요? 당신 날 사랑해요? 그들은 다시 처음처럼 어둠을 사이에 두고 바다의 섬처럼 허공의 점처럼 떨어져 앉아 있다. 그리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두 사람은 잠기기 시작한다. 막이 내린다. 차근호의 희곡 사랑의 기원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구민선, 양석정, 나지형, 최창석, 음악 박승현, 효과 안익수, 신연파 장찬이었습니다. 자, 작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람, 이상적인 사랑, 또 바람직한 남녀간의 연애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사랑이 아마 정말로 이상적일 것 같은데요. 그 어떤 사랑이라는 걸 통해서 서로가 좀 더 발전적일 수 있고 그리고 서로가 갖고 있는 장점을 더 키워줄 수 있고 이런 것이 이상적인 전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사랑을 할수록 아파하고 불행해진다면 그것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그걸 바랄 텐데 그러지 않고 그야말로 진흙탕 같은데 이렇게 서로 끌어내리는 모습이 많습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 뜨거운 관심이 서로에게 갈등과 또는 폭력적인 상태까지 관계 폭력성이 생겨난단 말이죠. 미워하고 질시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작가로서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떠한 내적인 요소가 아닐까라고도 저는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원적으로 갖고 있는 요소다. 네. 그러니까 불안해하잖아요. 사랑을 하게 되면은 외로우니까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하게 되는데 네. 이상한 거는 사랑을 하면은 그 외로움이 없어져야 되는데 더 큰 외로움을 예. 빠지게 되고 또 그런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또 이제 갈구를 하는데 그게 상대방에 대한 어떤 강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완벽한 소유를 또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시작이 된 관계가 결국은 그 사랑이라는 이름 때문에 파멸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가 많이 이제 벗어내고 씻겨내야 할 우리 인간의 어떤 한 내적인 요인이기도 하고 약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개인적인 체험은 어땠습니까? 사랑 체험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실연을 당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작품이 이제 제가 실연을 당하고 나서 이제 3년 후에 쓴 작품인데 제가 만약에 그때 저도 좀 행복한 어떤 결말을 얻었다면 작품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아마도 개인적 경험상 봤을 때 물론 이 작품이 어떻게 또 도식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점선 공간으로 발전하면서 사랑은 저렇게 될 거야라고 또 생각을 하게 자연스럽게 만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저도 성공적인 연애를 해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 등장하는 지금 남으로 묘사되고 여로 묘사되는 사람들은 가장 보편적인 모습에 감정을 가진 사람처럼 이렇게 그려집니다. 예. 혹시 뭐 모델 같은 건 있었나요, 주위에? 근데 이 공간 자체가 점성 공간이니까요. 네. 그렇게
거의 인물들은 이제 상상에 의지를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남자 같은 경우는 알게 모르게 저의 성격을 좀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아, 자기에 대한 묘사가 많군요. 아, 그리고 남은. 또 여자 같은 경우도 제가 주위에서 보았던 후배나 친구들의 좀 모습도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오늘 접한 이 희곡은 보통 우리가 익숙하게 접하는 이제 뭐 사실지계열이라고 그럴까요?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가 막 흘러가고 이런 게 아니고 좀 다릅니다. 뭐 실험극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형태, 이런 접근, 어떤 상징적 접근, 시적 접근이라고 느껴지는 이런 발상은 연극적으로는 뭐라 그럽니까? 아마도 이 작품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리얼리즘 계통은 아니고요. 네. 그것도 스토리 중심이라기보다는 어떤 인물, 그리고 그 인물이 표현해내는 어떤 행위들. 그래서 연극적인 장르로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면 아마 표현주의 극 쪽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표현주의 극 예, 하고 또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시 여겨지거든요. 네. 등장인물이 한마디 탁 던지고 하는 것들을 연이 사실주의 계열보다 훨씬 더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예, 예. 많은 의미를 담아서 곱씹으면서 느끼고 그래야 되겠군요. 그게 작가적인 의도이긴 한데요. 예. 또 무대에서 됐을 때는 또 관객분들이 전 쉽게 이 작품을 봤으면 하는 게 바람이거든요. 네. 뭐 머리 아프게 저거를 뭐 분석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재미있게 들으시고 예. 제가 생각했던 건 이제 그렇습니다. 자, 30대 중반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 극단을 창단하셨어요? 예, 작년에 창단을 했습니다. 예, 그 배경 좀 얘기해 주세요. 작가가 이제 극단을 만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작가는 그러니까 글을 쓰고 개인 작업을 하는데 극단이라는 것을 만들고 운영하려면 좀 행정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극단을 만들었던 거는 제가 원하고 쓰고 싶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어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극단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극단을 만들었는데 많은 거를 생각하게 됐죠. 작가 입장에서 바라보는 연극하고 또 제작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연극이 조금 간극이 있고 좀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개인적인 활동 계획 있으면 좀 기회를 삼아서 알려주시죠. 제가 작년에 만든 극단 이름이 명작 옥수수 밭인데요. 글쎄요, 옥수수 밭이요? 그러니까 네. 명작이 옥수수처럼 풍성하게 열리는 밭의 이제 주말인데, 네. 올해는 이제 우리 극단의 이제 1회 정기 공연을 지금 준비 중이고요. 그래서 이 작품이 성공리 무대에 올라왔으면 좋겠고, 또 개인적인 작가 활동으로는 이제, 그 사랑의 공연이 올해도 제 공연이 될 겁니다. 그 작품이 11월에 제 공연이 되니까, 그러니까 좀 더 작품을 다듬어서, 작년보다 더 완성도 있게 올라가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계획입니다. 사랑의 기원이 현재까지 극작가 차근호 씨에게는 대표작이겠군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돼서 공연되니까요. 네. 네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내용도 계속 보완돼가죠, 공연이 다시 예, 되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앞으로도 차근호 씨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집착이며 욕심 이런 건 변해가는데, 진짜 사랑이다. 정말 일생에 한 번이다. 필생의 사랑이다. 이런 진실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독서실 지금까지 극본 선욱현, 기술 이흥규, 연출 승원세였습니다.